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하루는 뭐라고 생각해? 아, 저요? 아, 예전에 뭐지? 그 강연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최고의 하루는 그냥 뭐 같이 가족끼리 밥 먹거나 또 여행 가거나. 정말 평범한 거네. 네, 또 그러거나 또 뭐 친구들이랑 놀거나. 네. 그게 최고의 하루야? 네. 오늘 최고의 하루였어? 오늘 지금까지 보낸 하루 중에 몇 등이었어? 아, 오늘 그냥 재밌었어. 아, 오늘 그냥 괜찮아. 오늘도 최고였어? 아, 오늘 최고라는데 오늘. 근데 최고의 하루가 들어보니까 너무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서 그냥 매일매일 최고의 하루네. 성인이 되면 정말 뭐 하고 싶어, 원기는? 독립? 독립을 한다고? 분가야? 왜 독립하고 싶어? 근데 혼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아, 혼자서? 그냥 나 세탁 해보고 알아서 빨래하고 밥 해먹고. 그쵸, 누구 도움 없이. 근데 나는 좀 이해할 것 같아. 약간 예전에는 그 그냥 철없는 소리겠지 한 것 같아, 얼마 전까지. 네. 근데 딱 얘가 어떤 마음인지 오늘 좀 알 것 같아. 아. 정말 도움 없이 한번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오늘 딱 느껴지는 것 같아. 난 얘네 때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럼 원기가 만약 20살이 딱 됐어요. 네. 그럼 원기한테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원기 20살이 딱 됐을 때는 맥주 한잔 하자. 맥주 한잔 하자. 아빠는요? 저는 20살 되면 진짜 제가 그때가 이럴 일이지만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닐 것 같아요. 원기 20살 됐다고. 원기 건강한 20살 됐다고. 내가 진짜 팬티만 입고도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20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길. 네. 우리 조기가 어딘지, 우리 네. 조기에 방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원기가 이제 모자와 안녕을 하고 싶다고 모자 사연을 보냈는데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땠는지 네. 약간 그냥 정말 이 모자를 마음속에서 바이바이 떠나보낼 준비가 됐는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원기만의 원기 방. 혼자 들어가서 원기 이제 준비됐으면 들어가 볼까? 가볼까? 네. 출발해 볼까? 오케이. 삼촌들 따라가 줄까? 아니. 괜찮아? 네. 멀리 안 간다. 네. 갔다 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저 자체가 멀지가 않아요.